네, 사실 오늘은 잠깐 포인트 탐색만 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쓱 돌아보는 와중에 잉어가 한 50, 60 때는 잉어가 대물 잉어가 갑자기 펄떡하고 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낚싯대를 펴봤습니다. 탐색차 와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딸기 어분과 글루텐을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투대와 엘사 낚싯대 지렁이를 달아서 던져놨습니다. 방울이 울리면 걷어보겠습니다. 지금 쥐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쥐가 내려갔습니다. 살짝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여기 공터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릴대를 쫙 깔아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역광이라 잘 안 보이는데 갈대가 있죠. 저쪽이 붕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수심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붙이면 아까 어떤 분이 48대 피셔가지고 하시는 걸 봤는데 딱 그 정도 피셔서 하시면은 붕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니어니어 저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짬낚이기 때문에 대낚시는 접고 릴낚시만 두 대 펴놨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밤이 되니까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해가 이제 완전히 저물었고 달이 뜨는 바람에 이제 그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뭐 잉어가 존재하는 걸 봤으니까 다음에 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머신 코리아 다음 낚시를 향해 출발합니다.